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자, 이제 7월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당연히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이 IT 기술, 최첨단 IT 기술을 반영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1964년에 도쿄 올림픽에서는 정지 궤도에 처음으로 올라간 통신 위성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서울 올림픽에서는 지상파 전송 기술의 표준이 확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는 5G 통신과 드론 기술 공개가 되었는데 어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공개가 된 2주 그 이후로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는 흐름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파리 올림픽에서는 UAM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교통시술의 교통수단의 혁신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UAM 어떤 상황인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지금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도시화가 좀 심하게 일어나면서 교통체증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심에서 화물과 승객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게 운송을 하겠다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소형 전기 모터를 장착한 2인승 기체인데요. 지금 1회 충전을 하게 되면 110km의 속력으로 35km 이내까지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어떠한지 지금 기존의 교통수단과 비교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항공 운송 서비스는 이 교외 지역의 공항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도심 중심에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 교통 서비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하늘을 이용한 하늘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정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수직 이착륙 문제라든가 연계 교통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으로서는 이 교통체증 문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기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가능할까 좀 먼 미래 같은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이에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목표치라고 한다면 2035년에는 255억 달러 그리고 그 이후에 2040년에는 1조 달러까지 뭐 35% 가까운 상승세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라면 뭐 단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겠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2025년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상용화 목표를 빨리 잡은 만큼 우리 기업이 이 기간에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2025년 상용화 목표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UAM 기업을 살펴보자면 바로 우수 AMS 그리고 S트래픽,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이미 UAM용 모터 인버터를 개발을 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개발 완료된 상황이어서 당장 내년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적용되기 가장 빠를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교통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UAM 시스템 구축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진출에 이미 진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지금 UAM에서 미국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관련 종목인데 지금 UAM 기체에서도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좀 급하게 움직일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들 어떻게 움직여줄 수 있을지 이 기업들 중심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은 어제장이랑 좀 비슷하게 상한가 가는 기업들도 꽤 눈에 많이 띄고요.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기업들 특히나 상승 탄력 강하게 받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종목들 이야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도코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대주전자재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대주전자는 예전에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아마 이제 테슬라의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주전자를 이제 그날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날 이슈로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5월 30일이죠.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조정 이후에 한번 정도 더 매수를 해보면 좋을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정이 안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제 배터리 시장이 2차 전지 시장이 워낙 좀 평가를 좀 적게 받고 있는 와중 속에서도 이제 소재 쪽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충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실리콘 은택제 쪽에서는 소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대주전자 재료가 이번에 이제 기아의 EV3에 또 탑재가 되는 부분들은 또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아의 이제 SUV EV3에 탑재가 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흑연 대신에 이 실리콘 은극제를 적용을 한 사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좀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테슬라까지 실질적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2170 배터리에 이제 실리콘 배터리 실리콘 은극제가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노루 페인트도 오늘 좀 이렇게 움직임들이 좀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네. 2021년도에 이제 실리콘 은극제를 만들던 이 대주전자 재료랑 같이 이제 공동 출원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커플링으로 좀 일부 좀 소폭 상승을 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비교적 이제 한 달 이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좀 소재 부분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단 이제 신용장고 규모가 좀 그래도 지난 5월 30일 날 좀 급등을 하다가 또 이후에 좀 손바뀜이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때도 제가 이제 한 반절 정도 매도하시고 반절 정도 보유하신 상태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도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내가 모른다, 조금 더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가진 분량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내지는 절반 정도만 남겨두시고 또 이런 어떤 손바뀜에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김덕구 대표님이 이미 이전에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뚜렷한 재료가 없는데 이렇게 상한가 가는 기업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트레이딩이 어려운 것 같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전기차가 진짜 오래 쉬어갔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유럽연합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사실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전기차 업황이 둔화가 지속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주가 흐름들이 눌러 있었던 상황인데 또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새로운 이슈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EU에 이제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관세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10%인데 25%로 상향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또 이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제 캐집 현상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둔화 현상이 가장 발목을 크게 잡는 요인이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 생각해 볼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선호도를 조사를 했을 때 아직까지도 1년 전과 비슷하게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안전성,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호도가 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시장에서 분위기가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면 좋은 쪽으로의 해석이라든가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즘에 좀 그런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5월에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신규 등록이 굉장히 전월 대비해서 62% 급증했다라는 또 소식 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선호도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시장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출에 대한 통계도 지금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이제 업황이 거의 바닥을 찍었고 이제 터널 시기가 왔다라고 시장에서 좀 인식하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또 좋더라고요.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우리가 리튬 관련주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리튬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그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세적인 상승으로 이제는 가는 것이냐에 따른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물론 뭐 하반기 때 갈 거다. 근데 좀 땡겨와서 예상보다는 이른 시간에 또 시세가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해서 비중을 크게 태우시거나 하실 시기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약간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는 종목들 위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어느 정도의 비중은 좀 입성을 들어가실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2차 전지의 그 붐을 생각하시고 요즘 이제 좀 올라오니까 한번 다시 크게 한번 베팅해 볼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더 지켜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똑같은 재료라도 투자 심리가 이제 살아나면은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전기차가 그런 국면에 들어왔지만은 대세적인 상승으로 갈 것이냐, 한때 그 2차 전지 붐처럼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플리토입니다. 간밤에 WWDC가 있었고 좀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플리토입니다. 8%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플리토가 후퇴를 한 거는 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WWDC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애플이 이제 결국에는 시리가 이제 챗GPT를 품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애플이 원래 이제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던 이제 생성형 AI 개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오픈 AI가 갖고 있는 이 ChatGPT를 쓰는 게 뭐 비용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도 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인력 감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여전히 지금 고금리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성장 산업을 이제 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감축을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AI 부분들은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 WWDC에서 공개가 됐던 게 애플이 좀 더 주조를 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를 바랬던 게 아무래도 애플 투자자분들이었을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사실상 이 WWDC의 가장 큰 주인공은 뭐 오픈 AI가 돼버렸다. 그래서 뭐 주객 전도가 됐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플의 이제 아이폰 16번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좀 많이 조정이 많았죠.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뭐 BH도 그렇고 뭐 10% 가까이 뭐 후퇴를 했는데 일단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어더 모델 관련돼서 이제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도 마찬가지로 54억 원 정도의 코퍼스니까 이제 마일뭉치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정확한 이제 그 주체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밀 상호 유지 조약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이 정도 규모면은 작년도 매출의 약 30% 정도를 이제 한 번에 계약으로 이렇게 따냈다. 그러면 이만큼의 언어 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애플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도 사실 플리토가 좀 받고 있었죠. 플리토는 이미 지금 뭐 노동행정 지원 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MOU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지표도 좀 말씀드렸을 때 일단 볼린저베드의 딱 하단 정도까지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갖고 있던 분들이 좀 손이 바뀌고 좀 실망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뭐 무리하게 비중을 막 뭐 20% 30% 담으시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 AI 섹터 특히나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5에서 10% 정도 가볍게 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AI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계약에 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해 볼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빠진 만큼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